토요타의 4세대 프리우스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2015 도쿄 모터쇼를 통해 일본 시장에 첫 선을 보인다. 28일 한국 도요타에 따르면 도요타는 신형 프리우스를 이번 도쿄 모터쇼에 출품하고 다양한 친환경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모터쇼 주력 모델은 신형 프리우스다. 프리우스는 도요타가 생산 원가 절감뿐 아니라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통합 플랫폼 TNGA 도요타 신형 글로벌 아키텍처 방식을 채택했다. 신형 프리우스는 올 연말 일본 출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세계 각국으로 판매된다. 내년에 국내 출시되는 신형 프리우스는 2009년 3세대 모델이 선보인 지 7년 만에 교체된다. 렉서스 브랜드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 GSF를 일본 시장에 첫 공개하고 신형 GS, RX 등 11개 차종을 출품한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레노넷 한경점